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 과실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과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과실은 임의로 먹되 선악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그 과실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계시록 22장 1절로 4절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으며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보았습니까? 재림 때인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졌고 그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계시록 전장의 사건과 그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다 본 자가 와서 증거하면 믿겠습니까? 초림 때 예루살렘 목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 같이 또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성취 때는 계시록대로 창조되고 계시록을 믿고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압시다. 자신은 계시록이 말한 누구입니까? 아십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에스겔 3장에 펼친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에 더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상 신앙인들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기록되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계시록 책이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계시록의 참뜻입니까? 계시록의 예언의 실체들이 출현하면 보고 알겠습니까?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통달하지 못하는 자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자에게 이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통달하는 자들을 보고 이단이라 하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계시 말씀을 통달합니까? 이단병이 든 자는 초림 때도 재림 때도 계시 말씀을 통달한 정통에게 이단 합니다. 지상 개신교 모든 목자들에게 누가 이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시록 기준으로 시험을 치자 하였으나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이루신 계시록 전장 사건을 알지 못한 자와 계시록을 가감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한데 지상 모든 기독교 목자들과 그 교인들은 계시록을 다 가감하였습니다. 해서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사실이 아닙니까? 계시록을 가감한 기독교의 목사들과 그 교인들이 계시록을 통달하는 신천지에게 이단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참 이단인 것을 감추기 위해 계시록을 통달하는 신천지에게 이단 하였습니다. 마귀들이 이들을 보고 새 혁명이 일어났다 할 것입니다. 마귀 혁명. 이는 마귀니까 마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행동을 보고도 이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는 마귀 씨로 나서 그 아비 마귀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같이 계시록 전장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져 계시록이 약속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신천지가 출현하였습니다. 하여 지금은 천지 만물이 고대하던 새로운 하늘의 운세, 곧 신천지 시대입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좋은 시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사람이 영원히 청춘으로 사는 시대, 곧 영생의 시대입니다. 신천지 시대에는 선악나무도 그 과실도 없어지고 오직 생명나무와 그 과실만 있게 됩니다. 신천지 열두지파는 계시록 22장에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요, 신천지의 계시 말씀과 그 말씀으로 전도된 성도들은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신천지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정통입니다. 아멘.